새해 첫날인 어제 일본 이사카와 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고 우리나라 동해까지 큰 파도가 일었는데요.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서 사망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이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7.6의 지진은 상당히 좀 드문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노도반도 지역에서 그 규모 7 이상이 난 것은 역사 지진의 300년 전의 기록에 1729년에 예.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도 300년 만에 지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300년이나 거슬러 갑니까? 네네. 네.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고 예예. 또 그 지진의 그 크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경 줄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50년 이제 그 지진 관측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봤을 때 연평균이 약 2조 줄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 연평균의 약 한 8,000배 정도 되는 지진이 그 노토반도에서 예.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노토반도 끝에 중심부가 서쪽으로 약 1.3m 이동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동해가 예전에는 이제 그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 붙어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나서 약 2천만 년 전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약 1,400만 년 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된 겁니다. 네. 따라서 많은 지층들이 벌어져 있고요. 이번 지진이 일어난 것도 그 와지마 단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일본 지층이 벌어져 있고 지금은 동해가 이렇게 닫히는 그 단계의 어느 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본 열도의 그 노도 반도의 경우 그것이 그것이 이제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측과 좌측으로 밀리게 돼 있는데 네. 노도반도는 이제 좌측으로 밀려서 방위로 본다면 서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트러스트 지진이 남쪽이 위로 올라타는 형식을 같이 갖춰진 복합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군발 지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강진이 발생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한 2개월 전에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연구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노토 반도에 대해서 그것은 지난 2018년부터 지진이 이제 그 지역에 작은 지진들이 이제 계속돼서 일어나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부터는 약 5~6에 해당되는 게 한 7~8번이 이제 그 단속적으로 일어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다가 규모 7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그 군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가 굉장히 긴 주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구조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피해 현황이라든지 계속해서 뭐 피해 현황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진 규모가 7 이하까지는 지진 규모가 클수록 진폭이 점점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근데 7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진폭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포화되거든요. 그 얘기는 파괴 그 시점부터는 파괴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미 많은 지역이 그 일대가 파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된 곳에 지반 자체가 파괴돼 있으니까 이것이 여진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그 뒤에 여진이 일어난다면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적인 지역사회에서 많은 그런 협력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진이 1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여진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일본 당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 추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여진이 또 뭐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은 일본 열도 자체가 아까 제가 연 평균의 그 에너지 지진이 이제 그 발산되는 그런 에너지를 말씀드렸는데 연 평균 일본은 6조 줄에 해당돼요. 네. 1년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일어난 게 1.6조거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곳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지금 한계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본 내의 매뉴얼에 그런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일주일 내에 진도 7의 지진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기존의 연구자분들의 결과에 의하면은 처음에 2019년도에 일어났을 때는 그 심도가 약 한 16km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작은 지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반이 바뀐 겁니다. 그 뭐냐면 그 단층 사이로 유체가 투입된 겁니다. 유체가요? 주변에 예. 지하 심부에 멘틀 가까이에 있는 그 멘틀 그 근처 모호면 가까이에는 그 유체가 이동해가지고 그 단층을 채우면서 그래서 물을 채우게 되면 지층이 잘 미끄러지거든요. 지진이 예.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일대에 군발 지진이 생긴 것이 그 유체들이 단층 속을 파고들면서 또 단층 일으키고 이 단층이 또 하나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것의 특징은 그 지진들이 점점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지진은 심도가 10km 정도 되죠. 16km에서 10km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지진이 앞으로 이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초 지진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 이상 경험적인 학문을 포함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어땠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서 8 이상의 지진이 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8 이하 요 정도가 이제 큰 규모가 아닌가 그정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큰 지진은 이제 그 태평양 쪽에 있는 지난번에 2011년에 일어난 곳 있죠.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 남쪽에 예. 난카이 대지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뭐 규모 9 이런 정도를 넘을 수는 있지만 넘은 또 그런 선례가 있지만 동해 쪽으로는 그 뭐 7 정도가 규모 7, 8 이하 정도 있지 않을까? 8 이상은 없었던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변에 보니까 이 지진이 발생한 주변에 보니까 원전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안전 문제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내진 설계가 완벽히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것도 이제 점점 그 내진이라고 하는 게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제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8.25 규모 8.25 정도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면은 그 제 생각에는 바로 밑에서 치지 않는 한은 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2차적으로 네. 이를테면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 쓰나미 때문에 그래서 전기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제 2차적인 피해를 야기했던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쪽의 전문가들이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강원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5분쯤에 동해 무코항에서 85cm의 지진 해일이 관측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됩니까? 네, 이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가 움직여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도달하는 겁니다. 그 파로서. 예, 예. 근데 전달 속도는 비행기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이를테면 울릉도 정도는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요. 파가. 근데 여태까지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 1741년도인가요? 이때 일본 홋카이도 그 근처에서 동해 쪽입니다. 거기서 화산체가 폭발해가지고 이것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에 우리나라 그 이조 실록에도 보면 그 마을이 떠내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화산에 의한 그러한 해일이 가능하고요. 이번처럼 이제 그 역단층에 의해서 그러한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참고로 2005년도에 규모 7의 지진이 일본 큐슈 후쿠오카 앞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규모 예. 7입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그때는 쓰나미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양이동, 좌수양으로 주양이동으로 지층이 옆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물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피해가 오지 않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밑에가 들어가면서 네. 덜커덕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이 올라간 건데 그 해수가 그 일본 노도 그 반도 있는 데는 그 깊이가 약 한 100m에서 또 뭐 그 밑으로는 뭐 1000m의 그러한 도야마 해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전체적으로는 뭐 100m 이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가 인다 하더라도 그 지난번에 동일본 같은 경우 수 킬로미터 달하거든요. 그 수심이요. 그래서 그 피해 정도는 더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준비에 그 작은 그런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동해는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 그 지진에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를 전부 계산하면 네. 약 70%가 양산 단층이라고 있거든요. 그 경주 포항 지나는 그런 양산 지나는 단층대인데 그쪽에 동쪽에서 일어납니다. 즉 양산 단층대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동해가 벌어질 때 상처를 입은 곳입니다. 매우 약한 곳입니다. 예, 예. 우리 몸에 상처가 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피해를 당해도 여기가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경주 포항일 때요. 네네. 지반이 굉장히 약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일본 열도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이 멘틀이 그 경계가 쉽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곳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깊이가 한 30km라든지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세계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는 없고요. 또 그러한 역동성 때문에 우리 지구가 이제 좀 역설적입니다만은 우리 지구가 더 이제 그 발전하는 진보하는 그 생태계의 그런 활동에 같이 기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자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좀 화하게는 일본의 지진을 가지고 난 피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제 그 끌어와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7 이상이 아직 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행안부나 기상청 이런 쪽에서 만들어놓은 그 매뉴얼들 정도를 만 잘 우리가 지켜도 잘 지켜도 우리가 안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고요.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안전한 상황이고 단 예외적으로 이제 원전이라든지 또 어떤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특수하게 거기에 관련된 내진 설계를 그 조정하는데 거기에 전문가와 또 국가 관련 기관 그리고 국민분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여기 비용을 일종의 보험료거든요. 얼마짜리 보험료를 들어야 될까라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 이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 예. 지진에 대해서 너무 과한 그러한 걱정이라든지 어떤 좀 우려와 걱정도 예, 그것도 이제 그 중도적인 우리가 기존에 정해진 그런 전문가 기존의 분들이 잘 정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그것만 잘 우리가 지켜도 준수해도 큰 염려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아무래도 지진이나 뭐 지진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모르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이것만은 좀 지켜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만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관련된 그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은 이제 그런 연구나 그런 토의를 통해서 그렇게 그 정해놓은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신뢰도를 주고 우리가 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그 연구하는 그 지질자원 연구원이라든지 굉장히 그 훌륭한 지진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일을 부족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필요사항 또 우리가 또 이제 대중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곳곳에 조금 더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 일본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